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7월 18일 경제전문지 블룸버그는 아시아 경제 담당 분석가 슐리 렌의 기고한 기사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였던 한국이 이제는 계집 도그하우스 신세가 되었다. 한국은 외부 요인 문제보다도 내부 요인 문제가 더 심각하다. 지난 2년간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적 실험은 한국 경제에 야성적 충돌을 죽여버렸다. 그런 이런 결론도 더합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논란이 있긴 하지만 한국에서 이는 더 이상 효과적인 도구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이 사회주의 정책을 제고하는 게 시급하다. 블룸버그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험은 지금부터 38년 전인 1981년도 프랑스의 미테랑 사회당 정부가 실시했던 정책들과 대단히 유사합니다. 따라서 프랑스의 사회적 실험의 전후 그리고 그 효과를 살펴보면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앞날과 아울러서 무엇을 고쳐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프랑스 미테랑의 사회적 실험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1981년도 5월 10일 프랑스에서 사회당의 미테랑이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대통령 중심제의 제5공화국 출범 이후 프랑스에서는 23년 만에 처음으로 중도 좌파의 사회주의자가 집권하는 데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좌파개혁은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와의 급격한 단절과 과거의 청산입니다. 두 번째는 이상주의적인 상태 달성을 위한 과격한 정부 개입 정책을 실시합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판단과 지식과 이성에 대한 과도한 확신의 바탕을 둔 정책을 내놓습니다. 이런 정책은 그냥 잘라서 거두절미하고 실시해보기 전에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에 대한 오판, 경제 주체들에 대한 몰 이해와 시장에 대한 오판, 시장 자체에 대한 몰 이해 때문에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집권한 사회주의자들은 얼마나 의욕적이고 이상주의적이고 야심적이었는가를 구호와 정책 목표에 있습니다. 샹제 라비, 프랑스로 샹제 라비, 국민의 인생을 바꾼다.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과거와의 단절, 자본주의와의 단절을 공략한 미테랑 대통령은 급진적 개혁에 도입합니다. 첫째, 최저임금 인상입니다. 16%. 둘째, 주 39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입니다. 셋째, 연 5주간의 유급 효과입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받자는 겁니다. 넷째,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겁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대폭 확대한 겁니다. 다섯째, 공공기관에 20만 명의 신규 채용을 하는 겁니다. 여섯째, 공기업 노동 이사제 실시하는 겁니다. 노동자 발언권을 강화하는 겁니다. 일곱째, 금융기관 가운데 80%에 해당하는 41개의 금융기관을 국유화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통신, 항공 등 5개 주요 대기업을 국유화합니다. 여덟째, 주택수당, 아동수당, 가족수당, 노령연금수당을 대폭 인상한가하려 사회보장을 강화합니다. 아홉 번째, 모든 국민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최저소득제를 도입합니다. 열 번째, 부자들에게 물리는 부유세를 도입합니다. 기득권 체제를 일거에 청산하려는 광풍이 불었고 많은 부자들이 프랑스를 떠납니다. 프랑스 최고 갑부인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비통 모 에헤네 LVMH라고 하죠. 회장은 3년간 프랑스를 피해서 뉴욕에 체류했습니다. 1981년부터 1995년 사이에 파리 특파원으로 근무하면서 미테랑의 사회적 실험을 생생하게 지켜봤던 중앙일보의 고대훈 수석 논설위원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미테랑과 문재인의 길은 1981년의 파리와 2018년의 서울이란 시공간을 초월해 데칼코마니처럼 포개졌다. 데칼코마니가 여러분들 여기다가 물감을 칠한 다음에 딱 반쪽으로 이렇게 접으면 같은 무늬가 나오죠. 데칼코마니처럼 포개졌다. 문재인의 1년은 미테랑의 판박이다. 미테랑의 사회주의 꿈은 현실의 장벽 앞에서 채 2년도 안돼 허무하게 무너졌다. 저는 좀 수정하겠습니다. 현실의 장벽이 아니라 사회주의적 실험은 시장부터 이론적으로, 현실적으로, 경험적으로, 역사적으로 처절하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사회주의 실험의 실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정부 개입주의의 실패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길로 들어선 겁니다. 우리가. 제가 뭐 이렇게 과장을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미테랑 계획의 결과입니다. 사회주의 실험이 2년째를 맞은 시점에 이미 프랑스에서 장미는 지나갔다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됐을 때 이미 완전히 사회적 실험이 다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악화된 경제 성적 때문에 그를 지지했던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1년 8개월이 지난 집권하고 나서 1982년 10월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에서 프랑스 국민들 가운데 48%가 생활 수준이 떨어졌다 이렇게 답합니다. 11%만이 향상되었다 이렇게 답합니다. 실업이 늘고 생산이 줄
줄고 수출이 부진하고 무역수지 적자가 생기고 경상수지 적자가 누적되기 시작하면 당해낼 수 없는 겁니다. 1980년 한 해 동안만 국영화했던 국영기업체들의 적자가 130억 프랑에서 300억 프랑까지 마구잡이로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우리 한전이나 이런 거 똑 마찬가지인 거죠. 사회보장을 위한 프랑스 국민의 부담이 국내 총생산 GDP의 19.3%, 세금이 24.2%, 그래서 국내 총생산 가운데 43.5%가 정부가 처분하는 거대한 정부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치가 17%에서 18.5% 인상되고 재산 총액의 300만 프랑 이상인 부유층에 대해서는 부유세가 특별히 부과가 됩니다. 재산 해외 도피가 계속 활발해지고 기업가들이 투자 여유가 꺾여서 투자를 안 하는 겁니다. 실업자 수는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기업들은 노동시간이 감소에 따라 450억 프랑짜리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생산성 하락 때문에 이중고를 겪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기업 생산성 3% 감소하고 순익은 13%가 줄어듭니다. 기업인 가운데 36%만이 재투자가 가능하다고 답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다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그런 비용을 다 기업체 함께 떠넘기는 겁니다. 집권 후 18개월이 지났을 때 경제가 얼마나 엉망이 됐으면 자국 화폐인 프랑화가 세 번이나 가치를 떨어뜨리는 평가절하를 단행합니다. 1982년 한 해 동안만 933억 프랑이란 거액의 무역 적자가 발생합니다. 외환 보유고가 급감합니다. 집권할 때 1981년도 6월 달에 650억 달러였던 외환 보유고가 1982년 절반 수준 380억 달러로 급감합니다. 나라가 망가진 데 순식간입니다. 대외 부채는 1980년 12월에 230억 달러였습니다. 집권하기 전에 1981년 11월에 490억 달러 두 배 정도 뜁니다. 두 배 이상이네요. 두 배 이상에 뜁니다. 무역수지 적자가 누적이 되고 급감하고 외환보유가 급감하고 무역수지 적자 눈덩이 좀 불어나고 부채가 막 급격히 늘어나고 그렇게 화폐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세 번이나 평가절하가 되는 겁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국가복지 예산은 27%가 증가합니다. 2년 만에 나라가 엉망진창이 돼버린 겁니다. 결국 사회주의 실험은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엉망진창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인과 문재인 정부에 깊게 관여하시는 분들이 깊이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똑같은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최근에 문을 연 공병호 TV 멤버십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후원자들 클럽을 제가 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멤버십 프로그램에 관한 내용도 알 수가 있으시고 또 가입도 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자 클럽입니다. 후원자들이 남기신 질문이나 다양한 그런 의견에 대해서 매일 9시에 질문을 한두 개 정도 선택해가 제가 답을 드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멤버십 후원자분 가운데 한 분인 권필승님이 남기신 댓글 질문입니다.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는 없는가? 여러분들도 정말 알고 싶으시죠? 제가 답해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국내 한 대표기업 강연을 가서 쉬는 시간이 됐는데 조용한 분이 CEO까지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정상까지 올라갔습니까? 그러니 그분이 제보다 똑똑한 사람들 많았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가 능력은 좀 떨어지는데 사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있도록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치가도 사심을 내려놓고 자신이 모셔야 될 사람들만 집중해서 그렇게 하면 훌륭한 정치인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왜 없는가 하니까 너무 사심에 눈이 가린 그런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인이 나오기 힘들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